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K리그 2023 오늘 광주대 수원의 28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이 볼을 최대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그런 것도 어유리쪽 나갑니다. 어유리입니다. 겨드랑이 사이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왼발 슈팅 막혔습니다. 뒤로 흘려줍니다. 자, 앞쪽으로 바로 열렸어요. 그대로 크로스 반대쪽 길게 넘어옵니다. 비어있어요. 아스타네 가슴 트래핑 그리고 왼발로 접고 다시 올립니다. 헤더! 이걸 막아냅니다. 이 헤더는 강하게 임팩트가 됐는데 양영모의 선방이에요. 이거는 양영모 선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번에 치고 가는 안영규. 자, 앞쪽으로 연결. 바로 쏘았어요. 슛! 거꾸로 갑니다. 만들어낸 골입니다. 예, 그래 올 시즌 2호 골 안영규의 올 시즌 두 번째 어시스트. 자, 왼쪽 골로 있는 선수 일단 연결을 시킵니다. 또 낮게 힐 패스. 자, 다시 한점 슛! 골! 티키타카 아산이 마무리. 와, 이거는 하나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2대 지금 첫 대결에서 득점을 올렸던 아산이가 다시 보시죠. 야, 정호연, 토마스, 그리고 아산이까지. 프리킥을 준비하는데 다시 아산이가 띄웁니다. 길게 헤더! 또 막아냅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 잘 봤습니다. 길게. 잘 봤어요. 그리고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왼발 슛! 자신이 갖고 있던 볼을 줬는데 다시 받아서 득점. 야, 이거는 아산이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엄지성에게 다시 패스했던 것이 완벽한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길게 주고받을 수 있나요? 왼발 각을 죽여놓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있었군요. 이기재의 다리 사이. 그렇습니다. 거기를 아산이가 정말 창의적으로 봤네요. 주고받아서 결국 마무리하는 네. 장면. 안쪽으로 연결! 다시 또 기회에요! 어떻게 할까? 엄지성! 득점! 강한차기! 제대로 넘깁니다! 멀티골! 엄지성입니다! 멀티골! 살짝 뒤쪽으로 만들어 놓고 완벽한 슈팅입니다.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엄지성. 근데 뭐 개인적인 목표보단 팀의 성적이 중요하니까 자, 슛! 볼트! 이기재 왼발도 있고요. 밀리치의 오른발. 밀리치! 슛! 골대! 골대입니다. 골대입니다. 이게 발등이 아니고 인사이드로 때린 거란 말이에요. 예. 자,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광주FC입니다. 오늘은 4대0 완승을 거둡니다.